BTS 공주도 손흥민 페이커. 이제 그 사람들의 오늘 허열을 가려보자. 손흥민 미만장. 진짜 만약에 유럽에 가요. 예. 그냥 한국 관광객. 근데 씨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아, 너무 무섭다. 야, 20분간 하는데 페이커 자꾸 이러러 와. 현수 씨고 현수 씨고. 오늘 주제가 뭔데요? 아, 오프닝 다 하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터졌어요, 다. 갑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못하겠네. 불편한 지게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뇌줄 타기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새 전살. 월클라인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알죠. 월클라인 뭐 방준호 Drink until next morning. 페이커의 네 번째 우승이 무려 7년만에 Let me tell you BTS 봉준호 손흥민 BTS 공주 손흥민 페이커까지가 우리가 오늘 다뤄볼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오늘 서열을 가려보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가? 분들이 뭐 저희가 사실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각 분야에서 최정상이신 분들이라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만약을 가정을 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일 대단하냐? 첫 번째 BTS. 이제 BTS 손흥민 봉준호 페이커 네 분을 아시나요? 네 분은 다? 아, 다 알긴 하는데 근데 봉준호 씨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제가 아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뒤로 밀리지 않으세요 서열이. 누가 서열이 그 꼴등이 봉준호고 네. 오케이 그 다음 3등 나이 중이네? 세 분 나왔어요. 아, 손흥민 그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봤고요. 네. 무슨 콘 광고하셨죠? 네. 손흥민 중에 3등. 그렇다면 살짝 마음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 듣고 얘기하잖아요. 페이커 씨요. 네. 왜요 왜? 페이커 씨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말이, 저도 생각이 아무리 없지만 저 말을 위험하네요. 안 계신 분 아닌가요? 아, 미안하죠. 아, 진짜 잘 몰라요. 그냥 그거 네. 너무 무섭다. 개인적으로 BTS가 좀 잘생긴 분이라서 BTS로 할게요. BTS 1등. 1등. 외모 순으로 정해져 버렸네요. 아, 이게 이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외계인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오케이. 거. 강제이 가자. 아, 그러지 말고 딱딱딱딱 얘기해주세요. 페이커. 네. 페이커. BTS. 오케이. 봉준호. 어, 연예인다! 아, 영화인으로서. 아, 이거 뭐, 어디가 영화인이야. 오케이. 어, 그니까, 이분이 페이커신 거죠? 아. 역대분이야.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지금. 아, 진짜 몰라서요. 제 그냥 제 기준이잖아요 진짜 네. 제 삶이잖아요. 네. 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래. 진짜 몰라서. 진짜 몰라. 자, 1등 손흥민 씨.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소신만 하겠습니다. 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네. 한국의 가치를 널리 알렸느냐의 기준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등 BTS, 2등 봉준호, 3등 페이커, 4등 손흥민이 한국에 같이 안 알렸다고요? 쳤네. 안 알렸다는 게 아니라 순위를 매기잖아요. 손흥민이 엄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네. 저 갈게요. 저 1등 손흥민. 축구 빠져. 미만장. 농담 이거. 봉준호 씨. 어머 여기 적어 보시네요 다들. 이 잠깐만. 아까 잠깐 사전조사했는데 현수님 왜 여기에 창모원이고 창모원 렛츠고. 자 그럼 1등이 BTS인 사람. 저요. 아, 1등이 손흥민인 사람. 저요. 페이커인 사람. 1등이 봉준호. 어, 다 달라요. 근데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봉준호 꼴등은 좀 너무 아 손흥민 꼴등이 너무나게 아니 너무 훌륭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이자 축구선수이자 되게 훌륭한 축구선수임은 맞지만 그러니까 손흥민을 이 프로게이머계에 갖다 넣으면은 좀 치는 안 유명한 일본 선수밖에 안 된다. 아 진짜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페이커는 축구계의 메시 같은 느낌이에요. 메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막말로? 저 모르고요. 메시를 몰라요? 않잖아. 몰라요.
모르고요. 페이커 씨가 만약에 유럽에 가요. 그냥 한국 관광객. 리그 아,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네.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매년 그 이 세계 각지에서 세계 대회가 열려요. 월드컵처럼. 네. 전 세계가요? 그렇죠. 그 소위 롤드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 중에 페이커는 4회 우승했어요. 4회 우승. 대단하네. 근데 지금 너가 월드컵처럼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손흥민이 실제로 월드컵을 나가는 사람이야. 우승했어요? 우승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 EPL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등 최다골을 했어. 그래서 골든 그 뭐야? 골든골? 골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받았어. 페이커도 전 세계에서 이제 킬 MVP를 그냥 밥 먹듯이 한 선수예요. 그거는 새로운 게임이라는 장르에서 마이클 조던처럼 마치 이런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는 사실 타의 추종을 부여하죠. 근데 페이커는 그 현실에 없는 사람이고 손흥민 현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페이커는 현실 없지? 원서 속에 있어? 봉준호도 그러면 그 영화 안에서 직접 배우를 하진 않아. 뒤에서 이제 그 디렉팅을 그래서 봉준호 꼴등으로 한 거예요. 네, 봉준호 씨는 되게 너무 많으세요. 자, 봉준호 1등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봉준호, BTS, 손흥민, 페이커와 한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제일 묘한 사람 누굴까요? 손흥민. 아니, 손흥민이잖아. 기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손흥민이 악수를 요청하러 갈 사람. 네. BTS가 악수를 요청하러 갈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자기 봉준호 아닐까요? 좀 경로우대를 해야 돼. 그렇죠. 아 근데 맞잖아요. 아 근데 왜 맞잖아요. 아니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악수를 청하지. 잠시만요. 지금 자꾸 다들 인지도로 우겨 넣으시는데 인지도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치면 김정은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래요. 김정은 모르는 사람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인지도로 가면 안 되고. 네. 얼마나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많이 알려주냐. 네. 페이커? 우리나라가 게임 잘한다는 특징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아, 너 되게 논리적이다. 네. 저도 한번 반박해보자면 국위선양을 말했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알렸는지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활동을 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이 몰리냐. 만약 BTS가 신곡이 나와요. 부모님들이랑 거기서 봅니까? 그렇지. 그리고 페이커 그렇지. 롤드컵 봅니까? 안 보죠. 봉준호 영화 나오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 갈 수 있지만 그렇죠. 모두가 가지 않지만 그렇죠. 천만 영화 다 좋아하는 거면 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가는 라이브로 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그냥 축구를 한다. 우리나라를 열광시키는 치킨집 난리 나요. 맞아요. 배민 난리 나고 막 이게 왜 이렇게 논리적이야. 난리가 나요. 네, 축구를 보는 시청자 수랑 이 롤드컵을 보는 모든 모니터와 그리고 유저 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 롤드컵이 전혀 뒤지지 않을 겁니다. 아 절대 뒤지지. 야 월드컵을 보는 수랑 롤드컵이라고 보는 수가 모수가 다르지. 아 월드컵 말고요 이제 EPL. 월드컵으로 해야지. 월드컵 우승 안 해봤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롤드컵 결승이랑 월드컵 각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나름의 그 기준들이 좀 있어요. 얘는 누가 더 잘생겼냐. 얘는 그냥 자기 영화인이다 혼내고 싶은 거고요. 얘는 자기 롤 좋아한다고. 저는 저만의 기준은 뭐냐. 네. 제가 훌륭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여자를 많이 만나면. 여자 많이 만나요. 네. 손흥민과 연애했던 여자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진짜 살고 싶다. 네.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아도 연애하기 어려운 불행한 인생. 근데 그게 지금 그게 거기서. 근데 지금 초점이 그다지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저급한 토크쇼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물론 토론이라는 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에 맞게 좀 월드와이드적인 시선을 좀 봅시다. 진짜 한마디 말할게요. 방금 그 주제에서 이어가서 일단 잘생긴 건 깔고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럼 너는 여기서 못생겼으니까 나가주실래요? 아 20분에 아 20분을 하는데 페이커를 자꾸 이어놓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네. 당신 다시 태어나면 손흥민 될래? BTS 될래? 페이커 될래? 봉준호 될래?에서 사람들은 누가 1등일까요? BTS일 것 같은데? BTS일 것 같아요. 사생활도 없는데? 아, 난 손흥민이 좋을 것 같아. 손흥민도 사생활 없는 건 똑같죠. 아, 페이커! 뭐야, 식감. 갑자기 너 다시 태어나면 누구 태어나고 싶어? 진짜. 솔직히 그냥 게임 보면 능력 말고 그냥 진짜 솔직히 그냥. 이게 찐이에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외모도 같이 가요?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아, 얘기해 봤죠. 자기 소식발언 갑시다. 소식발언이요? 네. 자, 너 손흥민, 봉준호, BTS, 페이커. 아,
나 진짜 솔직히 봉준호 아니 돈 많고 사람들 잘 못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면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봉준호 팀을 저 머리 근데 매직하시면 나 진짜 못 알아본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잘못된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얼마나 위대합니까? 네.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손흥민 아버님이 이미 인정하셨어요. 뭐야?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니다. 아 근데 겸손하려고 얘기한 거죠. 아니 이미 인정을 하셨는데. 떨어진다. 이건 아니다. 근데 저 좀 불편한 게 있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왜 여기에 다 남자고 여자가 없냐 이거예요. 김연아 넣읍시다. 아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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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김연아는 월드와이드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유는요? 너무 좋댔다 이제. 아 연합팀을 외국에서도 알아요?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페이커 볼트 그래요. 맞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봐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누가 더 대단하다 하는 건 사실 조금 개소리고 국보 콘텐츠예요 오늘 사실은 이제 네. 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명씩 경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아 네. 경력이 좀 궁금하네. 아니 근데 일단 저는 페이커 선수가 최고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있어요. 2023년 스포츠계 10대 파워 중 1인으로 선정. 근데 심지어 센터에 있습니다. 2023년에 스포츠계 10대 파워 선정인데 여기 사진이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 정도는 알겠죠. 뭐. 네. 황조 아시안게임 금메달. 네. 사실 이게 엄청난 건데 제가 1등을 손흥민이랑 뽑은 이유는 이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초 득점왕. 아... 득점왕이 그 해에 그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득점왕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제가 EPL이야. 거기에서 1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축구를 탑 찍었다는 얘기지 한번. 대박이다. 아! 좋됐다.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골을 넣고요. 이분수와 키엔님 표정이 왜 그래요? 제 따로 걸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 BTS 음악 한번 들으면 와닿는데 BTS 업적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려볼게요. 오. 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부분 24시간 내 유튜브 1억 820만 조회. 와. 우리가 7년 동안 지금 조회수가 한 10억 뷰 정도 나왔어요. 10억? 아,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BTS랑 견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이따라야? BTS? PTSD? PTSD? 앞뒤만 조금 바꿔주는데요. PTSD를 2020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모델 승부했다.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국위선양의 최고네. 국위선양이다.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1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후에 네. 계속 여러 앨범으로 1위를 계속 갱신했고 대한민국에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가 최소 매년 한국에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저 BTS 바꿀게요. BTS랑 1등 BTS. 좋아. 저도 같이 BTS 들어가야 돼. BTS 대박인데? 네. BTS는 세계에 한국을 알렸다면 봉준호는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 예술 수준을 높였다.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희우님이요. 아 희우님이 이걸 한 거예요? 과이 정용이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예술의 끝은 사실 영화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 거기에 미술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연기도 다 들어가니까. 2019년 기생충 한국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한마디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와. 하루에 트로피를 4번 들어올린 사람은 월트 디즈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와 대박이다. 월트 디즈니는 심지어 각각 4개의 다른 작품을 받았다. 근데 한 작품. 근데 한 작품. 와 대박이다. 기생충으로 다 받았다. 와. 저 봉준으로 바꿀게요. 하여튼 뭐 오늘 맨 처음에는 살짝 유치하게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했는데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맨뱅고 앞에 내용만 하셔도 돼요? 우리 짤 돌아다니면서 우리 업적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 솔직하게.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재밌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다 지어주실까요? 불편한 사상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